우리 지난 주일날 다윗이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정적인 활약에 힘입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제 사울의 군사들, 즉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기고 난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스라엘 군사들, 즉 사울 왕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그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환영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백성들, 특별히 여인들이 찬양을 하며 그 계승 장군처럼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그 맞이하는 장면이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을 돌리니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오늘 여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오늘 6절 끝부분에 보면은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날에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날에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사울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기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은 다윗이 사울보다 10배나 더 죽였지, 다윗이 사울보다 10배나 더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원래 이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천천과 만만은 비교하는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천도 만도 똑같은 의미에서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천이 만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천과 만, 천을 쓰든지 만을 쓰든지 이게 등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수가 아니고 그냥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울과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렇게 읽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면 누가 얼마를 죽인지 알 수 없죠. 이 두 사람이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 말을 여인들이, 백성들이 찬양했던, 노래했던 그 의미의 원래 의미의 가사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영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두 영웅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즉 두 영웅이 많은 사람을 죽였네, 우리가 그 사람을 찬양하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천천과 만만은 비교 숫자가 아닙니다. 시편 91편 7편을 보면요, 전염병을 당해서 죽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죽었고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죽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왼쪽에서 전염병 걸린 사람이 천 명, 오른쪽에는 전염병 걸린 사람, 죽은 사람이 딱 만 명, 이렇게 죽은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잖아요. 내 좌우편에 전염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근처에 천천과 만만과 같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왼쪽과 오른쪽의 천천과 만만은 비교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좌우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할 때 비교하려는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다윗보다 사울의 이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노래의 원래 의도의 초점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에게 초점이 더 있었던 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울은 여인들의 그 노래를, 소리를 듣고 천과 만을 비교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그 말에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울이 천이고 아니, 내가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그럼 다윗이 내보다 10배나 더 많다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쾌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비교하면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내가 더 좋거나 더 나쁘거나 더 많거나 더 적거나 더 크거나 더 작거나 비교하면은 판단의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더 높으면은 비교한 상대방을 비교한 것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월하니까. 그러나 반대로 비교했는데 비교하는 대상 상대방이 내보다 더 높으면은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비교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은 시기와 질투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끝까지 갑니다. 교만하면은 사람을 막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취급하고 시기 질투를 느끼면 반드시 끝까지 가서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울이 천과 만을 비교하면 안 되는 숫자를 비교하기 시작해서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면서 마음이 불쾌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때부터 여인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노래하는 그 순간에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비교하는 순간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살인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여러분 처음 사람을 비교할 때는 별 대수롭지 않습니다. 처음 사람을 비교한다고 해서 누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취급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비교해서 한 단계 건너가면서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시기하거나 시기 질투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극단까지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10년 이상 10여 년 정도는 끝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불행의 그 악의 그 살인 의도의 씨앗이 오늘 바로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비교하면 안 되는 숫자인데 비교하기 시작해서부터 살인까지 가게 되는 살인의 의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슨 살인사건입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의 발단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이 동시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가인이 안색이 변하면서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가 비교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를 느끼고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요 노름빛 같거나 불륜관계나 물건을 훔쳐서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아주 단순한 비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날 아벨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가인만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했다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왜? 자기 제사와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아벨은 제사를 안 드렸다면 이 가인이 자기 제사와 비교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거절했구나 그렇게 끝날 것인데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니까 아벨의 제사와 비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살인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요 아주 강교한 아주 교묘한 우리들이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를 비교해서 내가 더 좋아지게 보이는 것 무언가를 비교해서 내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비교가 딱 되면요 이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밟아 나가면서 끝까지 가는 경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 느끼는 게요 뭔가 하면은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참 잘 비교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녀들, 자기 집안에 자기 자녀들끼리 비교하고요. 그래도 그거는 좀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 자녀하고 다른 자녀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천하에 좋을 일이 생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좋다, 더 뛰어나다. 그러면 우월감을 느끼고 당연히 교만감을 그 교만하게 느끼고 다른 자녀의 다른 그 자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만큼, 우리 딸은 이만큼 좋은데 홍길동 집사의 아들과 딸은 요것밖에 안 돼. 그런데 그것이 언년 중에 집안에서나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부끼리 대할 때도 홍길동 집사 그 아들내미 딸내미 아유 형편없어. 그 얘기를 그 자녀들이 들으면서 홍길동 집사의 자녀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스포일시키는 겁니다. 부모도 스포일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다른 홍길동 집사의 아들, 딸 비교해보니까 우리 아들, 딸이 좀 모자래. 그때부터 이제 그 집안 야단 납니다. 학원도 두 개 보내는 거 세 개 보내야 되고요. 운동도 더 시키고 음악도 더 시키고 어쨌거나 홍길동 집사 아들, 딸을 따라잡으려고 자기 아들, 딸을 닥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천만에. 거기서부터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막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 자녀 간의 싸움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나고 있는데 왜 우리 집안이 왜 우리가 우리 자녀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쭉 복기시켜보면 비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비교하라고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하 없어도 자녀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왜 불행의 씨앗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 천천과 만만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사울은 불행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는 비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대상이 아닌데도 비교할 때부터 부모와 자녀 간 그 가정, 특별히 그 자녀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모세와 비교했다. 저는 지옥을 열 번 더 가고 남았을 겁니다. 엘리야와 비교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의 목자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울과 비교했다. 복음에 대해서 저는 입도 떼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형편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나 그대로 보시는 것이지 나를 다른 목회자나 다른 사람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마음에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나 어떤 것도 비교해서 우위를 따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기서부터 빨리 스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 비교로 인하여서 그 잡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기가 생기고 불쾌해지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집어던집니다. 자, 그게 보십시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사울과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인물과 함께 두 인물의 공통된 신체 기관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창은 공격용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왕이라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왕이라고 말할 때 왕의 손에는 창 또는 홀. 이 왕의 손에 창과 홀이 있다는 것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사울이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울의 손에 창은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따지자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대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도구이죠. 자, 그리고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수금이 있었습니다. 악기죠. 다윗은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울의 손은 왕으로서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창을 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손을 놀렸습니다.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무엘상 16장 앞에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사울이 가끔 이 악한 영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참 불행한 일이죠.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마다 정신적으로는 모든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음악가잖아요. 뮤지션인데 수금을 잘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수금을 연주할 때 우리말하면 정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이 그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사울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0절 11절 보면 그날 또 사울이 악신에 악한 영에 휩싸여 있을 때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수금을 가지고 연주했습니다. 다윗의 손은 악한 신에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살리는 손이 되었는데 이 사울의 손은 왕의 손이면서도 자기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것도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손을 놀린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손을 가지고 권력과 권세를 남용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신에게 휩쓸린 사울을 살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체 기관 가운데요 손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과거의 인생을 반영하는 가장 정확한 신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손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손은요 가장 정확하게 의사들의 말하면 손은 가장 정확하게 그 사람의 나이를 가장 잘 가늠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이라고 말해요. 요즘은 뭐 성형 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얼굴 봐가지고는 그 사람 나이 판가름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얼굴을 동안으로 만들어도 손을 보면은 그 손의 노화 상태를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얼마겠다라고 파악됩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수술을 안 했는데 진짜 얼굴이 동안인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40대 손을 보니까 많이 늙었어요. 얼굴 나이가 맞겠어요? 손 나이가 맞겠어요? 손 나이가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손은 그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내 손이 어떠하다는 것은 지나온 삶이 내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손이 어떠하다는 것은 내 인생이 어떠했고 지나온 삶이 어떠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삶도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신체기관이 손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쁜데요. 손이 못생기면요. 뭔가 굉장히 허전해요. 그런데 좀 얼굴도 평범하게 생겼고 키도 뭐 몸매도 안 좋고 배도 나왔다는데 손이 섬섬 옥수와 같지만 손이 이쁘면요. 손 하나로 그 사람의 외모를 굉장히 많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굉장히 의외로 우리 외모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손은 인생을 속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손을 속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의 손은 사람을 죽이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울의 인생은 사람 죽이는 데 혈안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도 한번 보겠지만 나중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대량 학살합니다. 왜?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여러분 특별히 구약시대에 제사장 한 사람에게 다치기만 해도 엄청난 범죄인데 85명의 제사장을 사울이 대량 학살해버렸습니다. 왜? 그의 손은 사람을 죽이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다윗은 많은 사람을 살려줍니다. 억울하고 힘든 자 600명이 모이면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고요. 나라를 세워서 사람을 살려주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손 가지고요 뭐 하셨습니까? 투기하거나 투자한 게 아닙니다. 이 손 가지고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율법에 나병 환자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긍휼함을 느끼고 그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져서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잖아요.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식 한다고 그 아들의 시신을 관에 넣어서 마을에서 나인성에서 나오는데 그때 반대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신이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음으로 가는 그 관을 멈추어 서게 하시고 그 관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의 손은 죽은 사람을 살린 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주에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됩니다. 손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지금이 누구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사울의 손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 다윗의 손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치유하고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이 아름다운가요? 지금 여러분 손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몇 개 있고 뭐 사파이어가 몇 개 있고 그런 손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 손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그런 손이 아름답고 여러분도 그런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 볼게요. 아, 10절,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자, 사울이 완전히 이제 살인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던집니다. 어떻게 던집니까? 내가 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간통시켜서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화가 나가지고 창을 막 던지는 거하고 내가 이 사람을 벽에 박아서 죽이겠다고 의도하고 창을 던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사울은 의도된 확실한 살인을 위해서 창을 던지는 겁니다. 화가 나서 막 던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끔찍한 살인의 의도를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라고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파암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파암의 원래 뜻은 발 또는 행보 이런 뜻인데요. 이게 숫자적으로 사용할 때는 두 번 또 되고 세 번 또 되고 여러 번 또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이 파암이라는 원형의 히브리어가 두 번이라고 사용된 것이 여덟 번, 그 여덟 번 가운데 오늘 이 본문도 들어가죠. 또는 세 번으로 사용된 게 일곱 번, 여러 번을 여러 번이라는 용례로 사용된 게 마흔네 번이 나온답니다. 제가 조사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두 번 피하였다는 말은 세 번 피하였다는 말도 되고 여러 번 피하였다는 말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두 번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끔찍한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벽에 박아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내게 창을 던질 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던지는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벽에 박아서 죽이겠다는 그 의도를 알고 다윗이 피하였습니다. 화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 즉시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겠구나 해서
벽에 박힌 창을 끝내어서 다시 던지든지 그래야 됩니다. 정당 방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두 번, 최소한 두 번 아니면 세 번 아니면 여러 번 그냥 피하기만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던진 창을 받아서 되받아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보통 사람의 대처 방법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마 제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상대방이 내한테 창을 던졌는데 의도를 보니까 나를 벽에 박아 죽이겠다는 의도로 창을 던진 제가 한번 피했습니다. 전 어떻게 할까요? 벽에 박힌 창을 빼서 정당 방위로 싸워야죠.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저는 잘 던지든 못 던지든 벽에 박힌 창을 빼서 사울에게 대받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요 부분에 관하여서 진 에드워라는 작가가 세왕일학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뛰어난 통찰력으로 글을 쓰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글인가 하면은 바로 요 부분 11절, 18장 11절 요 구절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대받아 던졌다면은 던지는 것을 상상하고 글을 씁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다윗, 누가 당신에게 창을 던지면 당장 벽에서 그 창을 빼내어서 되돌려 던지세요. 모든 사람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되돌려 던지는 이 작은 공적을 통해 당신은 여러 가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용맹스럽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편입니다. 당신은 불의를 담대히 대항합니다. 당신은 강하고 함부로 밀어붙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비행이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수호자이고 정열의 수호자이고 모든 잘못된 주장을 간파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틀림없는 사람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합해져서 분명히 증명하는 것은 바로 당신 역시 왕의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마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일 것입니다.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말이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당신이 즉위한 지 20년쯤 후에는 당신이야말로 온 땅에서 가장 놀라운 기술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그때쯤 되면 하고 점을 똥똥똥 찍어놓고 있어요. 머뭇거리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쯤 되면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그때쯤 되면 20년 후쯤 되면 이 말이죠. 당신은 아주 미쳐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책을 읽다가 전율을 느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안 읽으시니까 그런 문장을 못 만나는 분도 있겠지만 가끔 책을 읽으면은 심장을 찌르거나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그런 문장들이 가끔 생깁니다. 제 개인적으로 세왕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때쯤 되면 당신은 아주 미쳐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던지는 그 저주의 창, 미움과 증오의 창을 다윗이 받아서 대받아 친다면 다윗은 용기 있는 자요, 정의로운 자요, 열정의 소유자요, 많은 백성들이 다음 왕은 다윗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역시 이제는 비교하는 문구로 다윗은 만만이야, 사울은 천천밖에 안 돼, 비교하는 문구로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소문이 점차 퍼져나가서 그 이스라엘 온 전체의 모든 백성이 앞으로 다음의 왕은 확실히 다윗이야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위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면은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서 미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통찰입니까? 대받아 친다면은 속도 시원하고 정당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야지, 잘했어, 나도 그랬을 거야 라고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또 다른 사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저주의 창을 던졌을 때, 미움과 증오의 창을 던졌을 때 그 창을 받아서 대받아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다윗은 절대로 사울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났을 법한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예상치 못한 반역이고 반역의 규모가 너무 정교하고 커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피신을 해야 됩니다. 그때 피신을 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사울왕의 친척이었던 심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것 봐라. 이제 심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잘못된 거죠. 어쨌거나 그런 오해 속에 있으면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것 봐라. 너가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더니 이제는 네가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구나라고 저주를 막 하고 돌멩이를 막 던집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피신하는 아비세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허락만 하소서. 저 저주하는 저 인간의 목을 내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두어라. 저주하도록 그만두어라. 야, 내 아들도 반역하는데 저 사울의 친척 베냐민 지파가 내한테 저주하는 것 그렇지 않겠나? 그만두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저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이때도 심의가 저주하는 심의가 저주의 돌을 던져도 그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도 대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피하고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요단가에 섰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옵니까? 심의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다윗 왕에서 무릎 꿇고 굴복하고 항복합니다. 그때에 심의가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1,000명을 다윗의 편으로 다 붙이고 자기도 다윗의 편이 되고 그 가운데 시바라는 사람, 시바의 종까지도 다시 다윗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가 던지는 저주와 시므이의 돌을 대받아 쳐서 아비세에서 명령해서 목을 쳐라 그랬으면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방식이고 그래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저주를 저주로 돌리고 돌을 돌로 돌렸다면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의의 저주를 베냐민 사람 1,000명이라는 사람의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사울이 창을 던질 때 다윗은 저주의 창을 대받아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다윗의 행동입니다. 자기를 벽에 박아서 죽이려 하는 창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피하고 대받아치지 않았다? 너 그래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평생 너를 얕볼 거야. 한번 버릇을 고쳐줘. 지금 네가 담대하게 나와야 사울도 너를 함부로 못할 거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고 창을 창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저주를 선으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울의 창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창이 날아가고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피했는데 여러분 벽에 박혀있는 사울이 던진,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던진, 내 미워하는 사람이 던진 창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뽑아서 던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대받아치지 마십시오. 저주를 저주로 대받아치지 마십시오. 그게 다윗이 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대받아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서원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때의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모든 종류의 사울의 창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받아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